자, 조금 쉬셨나요? 우리 아까 빠진 거 합시다. 6번일 거예요, 6번. 자, 가정간호 담당 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의한 가정 전문 간호사에 의해서만 실시됩니다. 맞나요? 의료법도 맞고 가정 전문 간호사도 그러면 1번이 답인가? 자, 2번입니다. 가정 간호는 최소 인력 기준인 가정 전문 간호사 2명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한명 아닙니다. 2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자, 가정 간호사는 기간의 사정에 따라 가정 간호 업무 외에 겸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4번. 가정 전문 간호사는 1명 이상 촉탁으로 고용해도 된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이게 한명 이상 위탁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이런 말 없어요. 답은 1번이 맞아요. 자, 7번입니다. 교수 학습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학습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형성평가. 아, 우리 평가 기억하시죠? 진단평가, 형성평가, 종합평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형성평가. 자, 학습 동기, 학습 흥미, 학습자의 성격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응? 이거 진단평가 쪽이죠? 두 번째, 학습 곤란에 대한 사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진단평가. 형성평가를 위한 목표 설정은 최고 성취 수준으로 해야 된다. 형성평가의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할까? 최고로 할까? 최저로 할까? 응? 형성평가의 목표 설정. 최저지. 최고로 하면 저 좌절감에 빠집니다. 최저 성취 수준으로 하고.